한번 불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두 팀이 모두 1세트가 승률이 낮은 팀이에요. 네. 블루엔젤스도 1세트 승률 1세트가 10승 13패. 히온스도 또 10승 13패. 1세트가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누가 승수를 네. 한 번 더 쌓을 수 있을지. 약간 길게 떨어졌는데 끝에 네. 걸리네요. 좀 됐고요. 자파타 선수 복식에서 10승 13패. 그렇죠. 팀원들의 전체적인 승률이 다 낮아졌어요. 특히 팀의 그 주축이죠. 자파타 스롱피아비 선수의 승률이 지난 시즌보다 지금 현재 좀 낮게 나오고 있고 그게 팀 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뒤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확실한 준비가 됐을 때 스트로크를 하는 네, 사파타 선수입니다. 네, 신중한 성격이 돋보이는데요. 치밀한 그런 공을 치는 사파타 선수예요. 지금도 바로 3 쿠션으로 노릴 수 있죠. 장장단으로. 조금 네. 네. 깊게 떨어졌지만 왼쪽 끝에 걸쳐줍니다. 아슬아슬하게 공에 맞는 것 같아 보여도 어쨌든 그 오차 범위를 계산을 했으니 그것조차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끝에 살짝 맞는 것도 결국 정확도예요. 네. 지금 득점했던 두 번째, 세 번째 공격 모두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노란 공 처리를 아주 안전하게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점 올리고요. 어제 또 11점을 한 번에 몰아쳤다 보니 사람이란 게 오늘은 얼마나 몰아칠지 기대가 네. 되거든요. 지금도 뭐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안정감 있게 네. 공격을 계속 성공시키고 있죠. 뒤돌리기. 파란 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필요가 있죠. 두껍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노란 공의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이건 뭐 정교한 두께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네. 저렇게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건 일목적구의 진행 방향이 아니죠. 좋습니다. 야, 여기서 이 사이로. 아우, 파란 공 정말 잘 빼냈고요. 네. 정확하게. 이 목적구도 부딪혔습니다. 일목적구와 내공 컨트롤을 이 정도 정확하게 하는 선수 진짜 몇 명 안 되거든요. PBA에서. 네. 다시 한번 뒤돌리기. 키스 없었고. 나오면서 있어요. 네. 아, 그리고 파란 공이 너무 좋은 자리 가서. 좋습니다. 네. 다음 배치까지. 흐름 좋고요. 6점 올리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지금 이틀 연속 퍼펙트 생각이 좀 살짝 날 것도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공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네. 그럴 때를 또 경계해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배치가 좋고요. 경기할 때는 그런 생각조차도 잡념이라고 봐야 돼요. 네, 쓸데없는 생각. 그렇죠. 지금의 내 생각이 집중돼 있어야죠. 아, 공이 이제 모였는데요. 네. 득점 됐고 7점. 점수 7대 0. 공도 잘 모였고요. 치어리더들이 아 신났어요. 네. 시작부터. 네. 지금 원뱅크 이거 사실은 너무 좋은 공이거든요. 공만 먼저 안 맞으면 됩니다. 네. 지지 않고 맞습니다. 점수 9대 0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조금씩 퍼펙트 큐 생각이 사파타 선수 머릿속에 조금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점 남았으니까요. 뱅크샷으로 풀어내기에는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래서 공을 먼저 맞추는 선택을 했는데요. 네. 확실한 한 점을 노립니다. 뒤돌리기.
참 안정감 있는 컨트롤입니다. 네. 자, 좋아 보이는데요. 이번만에 10점 몰아칩니다. 지금 이 세 선수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세트가 끝나게 생겼습니다. 3라운드에서 한 경기라도 지금 이겨야 되는 휴원스인데 네. 첫 세트부터 지금 뭐 거의 날벼락 같은 네, 그런 하이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한 점에 신중을 기해보는데 자, 퍼펙트 사파타 위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왼쪽에 또 좋아하는 선호하는 쪽이 왼쪽 네. 아, 지금 오른쪽으로 끌어치기를 가네요. 왼쪽으로 얇은 면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지막 한 점 네, 회전은 살아있는데 조금 거리 못 미쳐요. 네. 오,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두께가 네. 얇았습니다. 아, 한 점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일단 퍼펙트 퀴는 놓쳤는데요. 그래서 아파타 선수가 아주 또 특이한 기록을 낼 뻔했어요. 네. 이틀 연속 그렇죠. 1세트 퍼펙트 기록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기록을 이렇게 열심히 흠뻑 빠져서 싸우다 보면 생기는 거지. 네. 그걸 내려고 했을 때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아, 이걸 아주 크게 두 바퀴를 돌리려고 했는데 컨트롤이 크게 빗나가서. 네. 훨씬 더 얇게 맞추면서 길게 공이 뻗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짧게 진행돼 버렸죠. 엄삼필 선수 복식에서 7승 7패 현재 세트포인트 상황인데요. 주장이 세트 마무리 지어낼지 잘 내려갑니다. 네, 좋습니다. 1세트 2이닝 만에 사파타 선수가 많은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11분 만에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아, 뭐 초구에 10점 퍼펙트를 할 뻔했는데 자, 네. 세트 승리 세레모니 보여줬는데요. 너무 잘 풀렸고 지금 휴원스 헬스케어 레전드는 1세트를 어찌할 수가 없이 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파타 선수가 엄상필 선수에게 세레머니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겠군요. 네. 저럴 때 보면 사파타 선수 약간 좀 수줍어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루 온 엔젤스가 첫 세트를 가져가면서 기선제압 확실히 해냅니다. 잠시 후 2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자 복식 2세트 서한솔과 김민영 대 김세연과 전혜린 선수의 대결입니다. 김세연 선수가 가장 먼저 스트로크를 하겠습니다. 2세트도 휴원스 10승 13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김세연, 전혜린 선수는 3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맞으면 왼쪽 끝에 걸리겠죠? 아, 지나가네요. 네, 왼쪽 끝에 걸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김세현 선수 귀를 아주 유연하게 풀어봤는데요. 여기도 귀에 또 많이 그 인체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분위기가 많다 그래요. 네. 첫 구는 놓쳤고요. 서한솔 선수 복식에서 6승 14패. 네, 포쿠션 설계. 설계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득점도 좋고요. 옆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어제 경기로도 자신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그대로 그 기운을 가져왔을 텐데요. 참 이 세트가 블루 엔젤스의 참 최대 고민이 되는 세트인데 네. 스롱피아비 선수를 쓰게 되면은 또 4세트, 6세트가 조금 어려워지는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한솔, 김민영 선수를 3라운드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엄청나게 시련을 겪으면서 네. 점점 지금 승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기다렸던 만큼 서서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장이 박수를 보내고요.
8승 13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한솔 김민영 선수가 4승 11패를 했어요. 네. 13패 중에 11패를 두 선수가 한 건데 이 세트에. 근데 이 4승이 4승 중에 지금 3승이 3라운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라인업에 안정감을 더해가고 있는 서한솔 선수. 꺾었는데 파란 공 네, 지나갔고. 네, 괜찮았고요. 기대해 볼만하죠. 노란 공 네, 치고 지나갑니다. 서한솔 선수 네, 좋습니다. 당국의 한가인. 당국의 한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닮았죠? 네, 네. 그렇죠. 당국의 한가인이 석점 만들어냈고요. 뒤돌리기. 아주 좋은 공으로 연결됐는데 노란 공보다 내 공이 빠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빠르게 올라가서 나왔는데 네, 오. 좋습니다. 점수는 4대 0. 김세현 선수가 초구를 놓친 뒤로 서한솔 선수가 점수를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처리가 참 잘 됐습니다. 얇은 두께 도전합니다. 뒤돌리기. 오~ 네. 자, 첫 이닝부터 장타 보여줍니다. 서한솔 선수. 너무 지금 실수 없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집중이 잘 돼 있는데요. 서한솔 선수도 분명히 지금 기량이 과거보다 많은 향상이 있는 선수예요. 네. 지금 5점의 내용을 보면 길당구 처리를 아주 잘해주고 있잖아요. 자, 파란 공을 왼쪽에 젖혀놓고 네. 해냈고 이렇게 이제 감각적으로 속도가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경험을 많이 이제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나와 있는 이 길공 처리는 지금 잘해주고 있는 한가인 선수, 아, 서한솔 선수입니다. 네. 헷갈리네요. 자, 닮았습니다. 헷갈리면 네. 합니다. 그리고 전혜린 선수. 복식에서 고승 11패. 빠르게 파란 공 왼쪽을 노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각도입니다. 뒤돌리기. 아, 야, 지금 충돌이 안 났더라면 딱 그 득점 라인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네. 두께가 좀 얇았죠. 족구들끼리 키스가 네. 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혜린 선수 이전 공격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고 있고요. 단장장으로 꺾기에는 조금 각도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좀 빠르게 튕겨서 그 그림을 만들어내야죠. 네, 김민영 선수의 공격. 김민영 선수는 지금 이거 맞았구나 하고서 네. 조크를 칠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코너에 바짝 들어갔습니다. 단 하나 빠질 수 있는 길로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되지 않을까 했는데 노란 공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두 선수가 3라운드 들어서 총 4승 중에 3승을 했다. 네. 좀 자신감도 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 오. 살짝 지나가네요. 네, 힘들고 아슬아슬하게 피했었는데. 파란 공 부딪히지 못하고 맞아 나갑니다. 플로원 리조트 서한솔 선수의 공격.
소환자로서 기가 막힙니다. 멋지게 성공시켜내고요. 네. 쓰렁 선수 맏언니로서 뿌듯한 표정으로. 좀 길을 보는 것까지 다 봐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적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 저기에는 그 두께, 당점, 강약에 대한 그 조합을 맞추는 그 능력이 되는데 네. 소환설 선수가 오늘 빈틈없는 네, 공략을 보여줍니다. 노란 공을 파란 공에 왼쪽으로 보낼 것이냐 오른쪽으로 보낼 것이냐. 두껍게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야지 스핀볼이 자동으로 걸려요. 아, 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두껍게 두께 설정을 한 이후에 그렇게 두껍게 맞게 되면 저절로 스핀볼 형태로 구질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소환설 선수가 좀 깜빡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파란 공 정면에 부딪혀 버렸고요. 두껍게 치려고 했는데 그 두께 컨트롤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 점수는 6대 0. 내린 선수 내공은 장쿠션에 가까이 있고요. 충돌 처리 잘 해가면서 공략해야죠. 뒤돌리기 잘해줬습니다. 네. 회전도 살아있고 네, 점샷 네. 첫 득점 만들어냅니다. 당구 요정 전혜린 선수 약간 화나 있는 그런 요정 같은 분위기예요. 이렇게 경기할 때는 냉정한 모습의 전혜린 선수고요. 난이도 높은 네, 시도를 하는데 자, 방향은 일단 찾아갑니다. 네. 아. 위험 없었는데 네, 각도가 좀 틀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뭐 큰 방향을 보고 스트로크 할 수밖에 없는 배치였죠. 여기서 뭐 득점의 조절까지 되는 것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한 점 올리고 돌아가고요. 김민영 선수. 뱅크샷을 구상하고 옆돌리기 5 쿠션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뱅크샷을 장단 장단한데 4 쿠션 이후에 노란 공을 비껴 맞거나 네. 걸려 맞거나 하는 그 선택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좀 너무 예민한 공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정도로 얇게 겨누다 보면 내공이 돌아오다가 노란 공이 또 내공을 가로막는 수가 있습니다. 김세현 선수 이리저리 한번 살펴봤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타임아웃 요청했고요. 어떤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공 자체가 일단 어렵고요. 편하게 네. 치면 파란 공이 지금 흰 공으로 바로 충돌 일으키는 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하면서 각을 내던가 아니면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한다라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옆돌리기보다는 두껍게 쳐서 단장단을 바로 노리는 거 괜찮거든요. 네, 바로 이렇게 단장단으로 가야죠. 그렇지만 조절은 쉽지 않다요. 네, 어려운 패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옆돌리기를 시도해서 뭐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옆돌리기보다는 이 선택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택이죠. 네. 당점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어야죠. 역회전의 양이 좀 많았던 거예요. 네, 오늘 맹활약 중인 서한솔 선수인데요. 그렇죠. 첫 이닝에서 장타 보여줬고요. 앞돌리기. 회전이 여기서. 네. 네. 득점은 되지 못했습니다. 좀
출발 두께가 약간 두꺼웠어요 지금. 되는 줄 알았나 봐요. 네. 두께가 좀 맞지 않았고 아쉬운 표정의 서한솔 선수. 전혜린 선수 팔을 쭉 뻗어보는데요. 자세가 영 불편합니다. 단장 단장으로. 빗겨치기. 아 여기서는 공부터 네. 먼저 맞고 말았고요. 길게 봤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두께와 당점의 조합 크게 빗나간 거죠. 김민정 선수가 받은 공도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투쿠션제죠. 가지 않았고 네. 김민영 선수의 지금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김세현 선수가 한번 추격할 수 있는 공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같은 김민영 선수가 샷한 공은 일곱 쿠션도 어렵고 다섯 쿠션도 어려운 대회전이거든요. 김세현 선수도 아직까지 2세트 득점이 없는데요. 네, 그 원쿠션 위치에 맞는 또 당점을 먹여줘야 됩니다. 지금 근데 조금은 좀 불안하거든요. 자신이 없고. 근데 김세현 선수가 본 길 이상 좋은 길은 없어요. 네. 근데 어디를 쳐야 되느냐까지는 지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최성원 선수가 생각하는 당점과 김세현 선수가 늘 쳐왔던 당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정은 돼 있지만 네. 주장과 함께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고요. 다소 급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공격인데 벤치에서 흐름을 한번 끊어줬습니다. 이 공이 지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네. 이 공 쳐야지 지금 또 추격이 된다. 그렇죠. 오늘 서한솔 선수가 좋기 때문에 공 하나 잘못 주면 바로 또 3점 맞고 세트 바로 또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점수 5점 차 6대 1인데요. 이번 공격 중요합니다. 뱅크샷. 아. 공 사이를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3뱅크. 계산법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정확한 설계를 해내는 것도 어렵지만 테이블에서 표현하는 게 더 어려운데요. 네. 설계는 좋은데 또 부실 공사가 또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참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 사이 서한솔 선수가 한 점 가져갑니다. 점수 7대 1. 이번 세트 승점까지 두 점 남아 있고요. 확실히 오늘 서한솔 선수 좋은데요. 네. 3라운드 들어서 점점 기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난구 상황인데 걸어서 지금 2점짜리를 시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 걸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저 충돌이었는데 네. 그래도 서한솔 선수가 이 정도 걸어치기까지 다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공을 길을 보는 안목이 확실히 깊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리그에서 적응도 잘하고 있고요.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여기서 파란 공이 바로 벽 타고 일자로이기 때문에 저 충돌 처리까지 할 수 있다. 1차 충돌, 2차 충돌은 빼기 어렵고 네. 지금 1차 충돌을 목적길의 충돌을 조절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죠. 전혜린 선수 8번째 이닝에 접어듭니다.
와. 네, 좋습니다. 샷 나오면서 2점 올립니다. 어려운 순간에 좋은 득점 보여줍니다. 뱅크샷으로 분위기 조금 끌어올리고요. 또 한 번 뱅크샷인데요. 아, 이번엔 파란 공의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조금 얇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은 좀 두툼하게 맞아도 되는데요. 네. 파란 공? 아, 얇아요. 네. 아, 조금 얇았어요. 이게 조금만 더 두꺼우면은 바로 흰 공으로 일자로 올 수 있었는데. 거의 뭐 두께 한 1mm 차이로 네, 지금 빠져나간 게 아닐까 네. 그렇게 보이네요. 자, 좋아 보였는데요. 두께 조금의 차이가 있었고요. 김민영 선수가 지금까지 뭐 점수를 안 내고 잠잠한데 제일 중요한 지금 시도하고 있죠. 자, 세트를 바로 마무리 지어버릴 뱅크샷 파란 공 노란 공을 향해 선방에 갑니다만 네 방향이 좀 틀어집니다.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밀리는 네, 모양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출발각이 조금 짧았어요. 그래서 약간 두껍게 맞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밀려버렸죠 안쪽으로. 김세현 선수 아, 단단장 시도합니다. 하, 네. 김세현 선수 안 풀리네요. 좀 틈으로 빠져나오고요. 계속 뭐 조금만 틈만 있으면 내공이 그 길로 찾아가는 것 같고. 네.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좋은 흐름에 있을 때 나오는 뭐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네. 틈만 있으면 빠진다. 반면 서한솔 선수는 오늘 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충돌 처리하는 거 봐야죠 여기서. 뒤돌리기 기껴치기였는데요. 네. 네. 지금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일목적으로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보내놓고 가로질러 가면 비껴치기고 얇게 치고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면 이게 이제 또 뒤돌리기로 네. 이렇게 평을 결정을 하죠. 서한솔 선수의 결정은 비껴치기였는데. 스롱 선수 두꺼보다 더 안타까워하고요. 경기 두껍게 치는 것보다 얇게 치고 나가는 게 좋을 뻔했어요. 네. 전혜린 선수 그래도 점수 잘 내고 있어요. 아, 좀 길게 나가는데 그러면 네. 라운드에 들어서 빠져나오고요. 이 3점 전혜린 선수가 모두 올린 점수인데요. 그렇죠. 서한솔 선수가 지금 7점 내고 있고 전혜린 선수가 3점 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좌상단 당점, 상단 회전력을 더 써서 원에서 투 갈 때 조금 짧아지는 커브를 낼 필요가 있었죠. 김민영 선수 옆돌리기. 네, 그래 쳐줄 건 쳐줍니다. 네, 이 점수 만들어냅니다. 이제 세 포인트, 점수는 8대 3. 그렇죠, 이런 공은 쳐줘야 돼요. 세 포인트, 아주 짧은 경기지만 요 흐름이 그래 이 세트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공을 놓쳤을 때 흐름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사태로 발전될 수도 있거든요. 네. 유원수 선수들 분위기가 좀 처져 있는데요. 김민영 선수의 옆돌리기. 마무리는 김민영 선수가 아주
깔끔하게 해줍니다. 네, 이번 이닝에서 득점을 올리면서 세트 승리 가져갑니다. 김민영 선수 초반 흐름은 답답했는데요. 네. 마무리를 지어냄으로써 좀 아쉬움을 덜어냈을 것 같습니다. 네, 2점이지만 제일 중요한 2점을 친 거예요. 네. 확실히 네. 오늘 뭐 3라운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도 네. 3라운드에서 2세트에서 두 선수가 4승을 했다. 네,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2세트.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2세트 승리 이 두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두 선수는 아주 정말 이제 친자매처럼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숱한 그 패전을 겪으면서 이제 성장 중이기 때문에요. 블루온 엔젤스가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3세트는 남자 단식 차차팍 선수와 최성원 선수의 대결인데 이번 시즌 팀 리그에서 두 선수 첫 맞대결입니다. 차차팍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하는데요. 단식에서 6승 6패 올리고 있고요. 이게 들어갑니다. 네, 를 빠르게 끌어냈습니다. 첫 득점 올립니다. 2라운드에서는 전부 사파타 선수와 사이그너 선수의 세트였거든요. 3세트가. 그렇죠. 그러면서 두 선수가 뭐 장군멍군 주고받았는데 네. 지금 찬차박 선수가 3라운드 8일차 어제 경기에서 첫 3세트 출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승리로 가져간 바 있고요. 네. 블루원에도 3세트 자원이 사파타 선수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아이고. 이어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단타로 끝나버립니다. 뭐 튀리키예 당국의 그 대선배와 또 한참 후배되는 차박 선수의 경기죠. 히온스 헬스케어의 주장 최성원 선수. 아, 제가 착각했군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자, 최성원 선수의 공격입니다. 단식에서 6승 4패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 공이 이렇게 길게 불발이 되네요. 네. 장 공타로 물러나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1, 2, 3세트가 휴원 셀스케어 레전드의 1세트가 지금 전부 10승 13패예요. 네. 그러니까 1, 2, 3세트까지 어떤 그 승이 더 많은 세트가 없다라는 것. 물론 뭐 4세트도 그렇죠. 차박 선수. 큐를 연장시켰고 앞돌리기로 네. 역 성공해냅니다. 가장 뭐 정석적인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숨죽여 지켜보다가 동료들이 박수를 보내주고요. 아주 어려워 보이죠 이런 거. 노란 공을 아주 얇게 쳐서 장단장으로 아주 좁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섬세한 두께와 섬세한 회전량의 조절. 아 되돌리기로 갔네요. 아 좋습니다 이것도.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되돌아갈게요. 블러넷의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장을 먼저 맞춰도 되고 지금처럼 단을 맞춰서 응용을 해도 되고요. 지금 아주 현명한 방법을 보여주는 차박 선수입니다. 네. 차박 선수도 경기를 거듭해가면서 좀 침착함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뭐 상황만 된다면 차박 선수에게도 3세트 기회를 조금은 더 줄 필요가 있어요. 네. 돌리기 비껴치기로. 네, 아주 섬세한 표현. 네, 득점 가져갑니다. 득점 올리고요. 네, 옆돌리기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단쿠션이 먼저 맞았다. 옆돌리기는 지금 나올 수 없는 그런 각도였고요. 네.
섬세한 처리 차박 선수가 아주 잘해줬습니다. 선수들이 모두 별명을 다 가지고 있군요. 카리스마 잔 차박 선수 또 한 번 비껴치기인데요. 조금 더 짧게 컨트롤이 필요했는데 조선 선수의 공은 아주 어렵게 갔습니다. 네. 오른쪽 회전을 조금 더 줄 필요가 있었고 근데 조금 빼는 이유는 좀 충돌을 좀 신경 쓰다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약간의 각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최성원 선수 뱅크샷으로 풀어봅니다. 단장장 플러스 뱅크샷이죠. 네, 득점되지 못했고요. 이렇게 빠지면 참 다음 공이 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플러스 공격을 했는데 공을 하나도 못 맞췄을 때. 근데 지금 빗겨쳐서 지그재그 길은 하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코스죠. 지금은 약간 좀 길게 각도 형성이 됐고 파란 공 오른쪽을 빗겨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장단 장 장으로 지그재그로 가는 거죠. 그걸 공을 먼저 안 맞추고 2점짜리로 갔어요. 걸어서 그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두께가 조금 얇게 맞았습니다. 네, 역시나 풀어내기는 어려운 배치였고요. 시도해봤지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원 선수 걸어치기로 가는 거죠. 네. 역회전 살짝 주고 흰 공에 오른쪽이 맞아야 됩니다. 완벽한 공략. 네, 좋습니다. 풀어내고요. 점수 4대 2. 좌측의 회전도 그렇게 무리하게 많이 쓰질 않고 조금만 주고 아주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5 쿠션 이후에 지금 파란 공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정밀한 각도가 필요하죠. 자, 쿠션은 모두 다 맞췄고 네. 네. 파란 공만 맞추면 됩니다. 쿠션 맞고 이제 파란 공으로 향해서 올라갈 때 거의 파란 공에 맞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어야지 네. 각이 만들어지는 그런 배치라고 봐야죠. 여기서 파란 공을 너무 넉넉하게 지나갔어요. 쿠션부터 각도가 틀어지면서 뱅크샷은 들어가지 않았고 찬차팍 선수의 공격 앞돌리기인데요. 네, 성공합니다. 1점. 약간 좀 길게 진행되면서 득점이 됐죠. 됐는데 다음 모양이 지금 네. 자세만 나오면 원뱅크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배치입니다. 네.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는데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불안정했는데요. 공격은 안정적으로 네. 들어갔고요. 3점. 점수는 7대 2.
무서운 눈빛으로 과감한 공격 보여줬습니다. 다음 공격은 비껴치기 코너 공략이죠. 돌아목 뒤로 네. 두 한 번 성공시키고요. 점수 8-2. 지금 공이 이제 조금 쉽지 않아졌습니다. 장타를 만들려면 한 번에 숙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옥션 맞고 달려오는 노란 공보다 내가 먼저 빠져나가야 되는. 네. 네. 자, 얇게 치면서 처리 잘해주네요. 네, 좋습니다. 장타 몰아치면서 점수는 9-2가 되고요. 전자박 선수 3세트에서 좋은 모습인데요. 원뱅크샷 그 불편한 자세를 성공시키면서 네, 자신감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인업에서 계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증명을 해내야 하는데요. 어제 3라운드 단식 철출전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입니다. 길게 5로 갔는데 약간 짧게 돌았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빠지면서 노란 공 맞추지 못했고요. 조금 더 원쿠션 내려갈 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그 상단에 의한 커브가 좀 많이 필요했는데 좀 덜 들어갔죠. 예. 블루엔젤스도 1라운드 같은 경우로 이제 뭐 3연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부 4-3으로 이기면서 거기서 좀 힘이 많이 빠졌죠. 오. 성원 선수 전체적으로 지금 휴원스의 팀원들이 안 좋죠. 네, 팀 전체 사기가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네. 뭐 개인의 전술에도 영향이 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점수였는데요. 확실히 뭐 오늘 경기 마무리 잘하고 4라운드가 좀 12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전열을 잘 가다듬어서 좀 팀의 좀 체계가 제대로 좀 갖춰질 필요가 있어요. 네. 아, 네. 전자팍 선수 파이팅 공격까지 지금 성적됩니다. 확실히 에너지가 있는 선수입니다. 네. 하이는 또 허슬 플레이가 한 번씩 나오는 선수예요. 네. 자팍 선수가 각 팀에 그런 선수들이 있죠. 하나 카드에는 응우엔, 꾸억 응우엔 선수가 그렇죠. 있고요. 정확합니다. 네. 집중력 좋습니다. 점수 11-2. 파란 공 먼저 뒤돌리기. 네, 이번 점수도 가져가고요. 네, 뭐 3라운드 최종전 블루 리조트 너무 잘 풀립니다 지금. 네. 자, 현재까지 분위기가 블루 리조트를 향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자세가 좀 불편한데요.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늘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왼손은 네. 네. 자, 섬세하게 들어가기는 어려웠고요. 석점 올리고 물러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공을 어렵게 주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또 뱅크샷을 해야 되는 새도 불편하고 또 왼손으로 진행을 해야 했는데
좀 더 공격적이라면 좀 쓰리 쿠션으로 바로 노릴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수비가 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포 쿠션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최성훈 선수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일단 들어갔죠. 네. 내가 가지지 못할 공이라면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지 않는 수비를 확실히 걸어놓고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자, 최성원 선수 타임아웃 요청했고 지금 오른쪽 회전을 다 주고 쳤을 때는 5 쿠션으로는 안 나오는 각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빼든가 좀 짧게 쳐서 7 쿠션 맞고 흰 공 파란 공으로 가는 네, 끝오름길을 봐야 돼요. 이제 길어지기를 이제 표현했는데 안 길어졌죠. 네. 차라리 이런 거는 처음부터 7 쿠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장단을 맞고 끄도름으로 흰공 왼쪽을 노리는 그런 설계도 해볼 만합니다. 네. 이게 길어지는 양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길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군요. 파란공에 이미 맞지 않고 들어가면서 어려운 수비를 풀어내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차박 선수 다시 또 쉬운 공. 뒤돌리기.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작전에 좀 문제가 생기죠. 네. 수비 걸어서 못 푼 공인데 좋은 공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 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점수가 안 나와 버리면 뭐 앞에 수비 잘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자, 무난한 득점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차박 선수도 스스로에게 좀 당황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이 들어간 거예요. 네. 점수 10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많은 점수가 필요한데요. 아, 이거 틈만 있으면 전부 뭐 김세현 선수의 공도 그렇고 네. V자로 빠져나가는 게 참 많이 나오죠. 참 야속한 상황인데요. 네. 선수 답답하겠죠. 리더로서 뭐 가장 속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최성훈 선수인데 조금 그 팀의 짜임새 있는 체계 같은 게 네. 조금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 아닌가.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아무래도 시간이 약이겠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돼 있는 게 또 그런 것들이죠. 네. 차박 선수. 네, 이번 공도 신중하게 시작했고요. 득점 해냅니다. 나머지 2점. 이제 승점까지 2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정확하게 잘 들어갔고요. 옆돌리기로 이어갑니다. 이런 또 긴 팀이 있는 게 차박 선수입니다. 네. 옆돌리기였는데 생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최성원 선수의 공격 역시 옆돌리기로 쿠션에 맞고 파란 공 뒤로 힘이 아, 네, 들어갔습니다. 참 한 점 어렵군요.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심은 판정했습니다. 네, 가까이서 한번 보실까요? 파란 공을 살짝 부딪히고 득점 인정이 됐습니다. 아, 딱 붙어 있군요. 얇은 두께밖에 이제 칠 수가 없겠죠? 네. 다행히 그래도 한번 그려볼 길은 네, 있는 상황입니다. 단장 장으로. 오, 정확하게 네. 어려운 길 정확하게 찾아갔어요. 한 점 풀어내고 나니 또 다음 공격에 자신감이 조금 올라왔는데요.
좋은 풀이를 보여줬고요. 왼쪽은 좀 부담되는 각도고 오른쪽 네,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왼쪽으로 갑니다. 하 바로 네.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지 않으면 안 나오는 각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부담 안고서 샷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공부터 바로 맞으면서 지나가고요. 마치 그 인형들이 움직이듯이 똑같이 그 네, 네. 공을 따라서 이 시선과 몸이 동시에 움직이는 휴연수 선수들. 세트를 또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지만 네. 득점 확률은 높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아, 지금 차팍 선수가 뭐 포크숏 뱅크샷을 한번 설계를 해봤다가 네. 또 반대로 네. 와서 한번 다시 한번 보고요. 여섯 쿠션도 한번 봤다가 과연 몇 개의 쿠션을 결정을 할까요? 지금 이제 겨냥하는 건 단장, 아 장단 장 장이죠. 포쿠션. 네. 쿠션 뱅크샷 들어가면 3세트 승리. 아,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읽었죠, 길을. 네, 쿠션 선택도 좋았고요. 테이블에서 그림도 잘 그려냈습니다. 네, 차팍 선수가 연이틀 3세트 네. 팀의 어떤 전략이 아주 전략의 폭이 넓어지겠어요. 지금. 네, 3세트에 적합한 선수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줬고요. 마지막 뱅크샷도 일품이었습니다. 찬차박 선수의 세트 승리로 이제 블루원의 쇼트가 세트 스코어 3대 0까지 쌓았습니다. 잠시 후 네 번째 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휴원수 어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4대 3으로 아쉽게 패배했고요. 풀세트까지 경기를 끌고 갔는데요. 남은 세트는 어현정 주심, 이원진 부심, 김노재 심판께서 기록을 맡겠습니다. 두 팀은 뭐 1, 2라운드 경기를 보면은 전부 5세트까지는 서로 치고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6세트에서 전해린 카드가 지금 통하면서 6세트에서 한번 이기고 4대 2로 그다음 또 전해린 선수가 6세트 이기고 그다음 7세트를 또 팔라조 선수가 가져가면서 이렇게 이긴 적이 있거든요. 팔라조 선수 좀 어깨가 무거워졌는데요. 아, 좀 짧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초구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세트를 무조건 따내야만 하는 휴원스인데 일단 시작은 공타로 점수 만들어지지 못했고요. 블루원 리조트 차례 강민구 선수 복식에서 12승 13패 올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공이 길어지는 네. 샷을 절묘하게 표현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옆돌리기. 그러면 어떻게 읽는 걸까요? 저희 쓰리 쿠션으로 보기에는 참 어렵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거의 당점을 12시 금방 해주면서 2에서 3 갈 때 길어지는 그 양의 예측을 정확하게 해줬죠. 네. 위험님도 조금 네. 감탄한 해법이었고요. 참 정교한 강민구 선수입니다. 스롱 선수 복식에서 12승 11패. 빗겨치기. 네. 네. 잘 봤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첫 공격 잘 만들어냈고 스롱 선수도 이 흐름을 잘 이었는데요. 묵직한 비껴치기 네, 완벽한 득점입니다. 네. 2점 중. 샷.
걸어치기죠. 근데 파란 공의 방해를 잘 피해야 됩니다. 아, 파란 공 처리가 확실합니다. 네. 아주 안정적인 백그샷이었고요. 강민구 선수 한 샷 한 샷의 그 완성도 대단히 높은 선수예요. 네. 파란 공의 위협 전혀 없었고 이렇게 두꺼운 두께로 맞추면 파란 공은 아주 안정감 있는 컨트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내공 컨트롤이 어려워지는데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샷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길게 아 길게 나올까요 지금? 자, 네. 송기아비 선수가 조금은 오판한 것 같습니다. 뭐 최대한 속구쳐 올라오게 해도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방금 같은 그런 스트로크는 더더욱 각도 멀어지죠. 초반부터 이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득점되지 못했고요. 장가연 선수가 나섭니다. 옆돌리기. 역시 들어오고요. 네, 쉽지 않은 두께 공략했는데 지금 뭐 더더군다나 지금 이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이런 옆돌리기 딱 나왔을 때 이 두께를 바라볼 때 그 부담감은 네. 적지 않을 거예요. 강민구 선수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파란 공의 오른쪽만 보이면 괜찮은 상황인데 어떻게든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노란 공 때문에 파란 공의 오른쪽이 지금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렵더라도 노란 공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별다른 방도가 없고요. 네,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다시 공격 듀오세스 결의전 아베 발라조. 지금 이렇게 더블 쿠션으로 갔을 때 이목조과 저렇게 당구대 한가운데 이렇게 떠 있다. 바다 위에 그 외로운 섬 하나 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쿠션에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 또 느낌이 확 달라지죠. 타겟의 크기가 두 배 이상 확장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지금 저렇게 떨어져 있을 때 막막합니다. 네, 좀 다가가기가 힘들군요. 다시 팔라존 선수의 순서입니다. 자, 뱅크샷. 굿샷. 네, 네. 좋습니다. 뱅크샷. 아베 팔라존. 굿샷 잘 만들어냈고요. 최대치로 각을 뽑아냈어요. 지금은 파란 공을 안 맞고 그냥 길게 지나가는 각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장가연 선수가 이어봤습니다. 옆돌리기. 충돌 처리 잘 됐습니다. 네. 잘 맞춰줬어요. 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점 차. 조금 두꺼웠으면 흰 공이 바로 파란 공 직접 목적 코끼리 충돌을 일으킬 뻔했죠. 네, 위험성이 있었는데요. 처리 잘했고 장가야 선수가 흐름을 이어놨습니다. 다시 팔라존 선수의 공격. 되돌리기를 노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 쓰리 쿠션이 타질 않았습니다. 네, 쿠션을 잘못 들어버렸고요. 지금 회전을 많이 주고 원투 쓰리 맞고 나 오른쪽으로 남아서 빠져나올 걸 조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전량이 네. 조금 한 반팁 정도 덜 들어갔습니다. 쿠션에 맞지 않고 공을 먼저 맞아버렸습니다. 스롱 선수
노란 공 오른쪽을 노리나요? 파란 공 오른쪽인가요? 자, 노란 공이었고 내 공이 먼저 가야 하는데 네. 네, 노란 공에 방해를 받고 맙니다. 구상은 아주 예술적인 멋진 구상을 했고요. 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두께가 얇게 맞았어야 됩니다.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단쿠션에서 두 번 정도 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밖에 두 번 타질 않았죠. 네. 그 회전 관성에서 밀리는 그 공의 성질, 운동이 지금 일어나질 않았던 거죠. 오,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는데 지금 장가연 선수 선택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결정을 바꾸나요? 되돌리기를 구사해라. 네. 지금 좀 원뱅크 좀 무리해 보인다라고 지금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샷보다는 안정적인 방법을 벤치에서는 제안을 했고요. 참 이런 그 안 좋은 흐름 끊어내는 건 이런 3대0으로 밀리고 있다가 4대3으로 뒤집는 것. 네. 에, 그런 뭐 드라마가 하나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세트 승리가 꼭 필요한데요. 돌리는 샷으로 공격 방법을 바꿨습니다. 네, 지금 벤치 타임아웃은 잘 불러줬던 거죠. 네, 성공했고 4대4 승점을 만들어냅니다. 불확실한 2점짜리와 확실한 1점짜리가 있다면 확실한 1점짜리 가야죠. 네. 팔라존 선수가 네, 지금 저 파란 공 끝에 한 10분의 1 이하를 맞추겠다. 자, 네, 인공의 앞과 뒤도 없었습니다. 지금 두께 얼마나 얇힌 겁니까? 네. 누가 봐도 아쉬운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죠. 아, 이건 뭐 네. 맞는구나 이러고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민성구 선수의 비껴치기 바로 득점 가져가고요. 또 쉽게 열어줬고요. 네. 이어서 공격 버튼 버스가 수업량이 피아비 선수가 지금 조금 승률이 좀 낮아지고 지난 시즌 승률은 뭐 LPBA 선수들 중엔 1위였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은 지금 한 10% 정도 낮아지면서 또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전사다운 그 모습이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롱 선수 역시 개인 SNS를 통해서 고생 끝에 열매는 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스스로 헤쳐 나와야 하는 시기죠. 그런 시간 없으면 인생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두께와 이제 두께는 이럴 때 상수로 봐야 돼. 한 절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당첨 찾기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첨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팀 다 현재 연결이 잘 안 되고 있고 한 점씩을 주고받으면서 4세트 진행 중인데요. 아, 오, 그렇지. 네. 중돌 절묘하게 까졌고 지금 볼 컨트롤 잘해주는 장가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스트로크 했는데요. 네. 중돌 잘 피했고 흰 공 딱 치고 지나가네요. 두께가 지금 흰 공을 사이에 두고 예리하게 지금 빠져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팔라존 선수가 이어가는데요. 네.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 팔라존 선수가 이어줘야죠. 네. 자, 득점 성공합니다. 아, 다음 공. 좀 막막해졌는데요. 다시 공격은 장가연. 이때 오로 역전한 순간 어려운 배치가 섰고요.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의논을 해봤고 자 앞돌리기 포쿠션이 있는데 파란 공의 방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4냐 6냐 일단 빠르게 힘 있게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네. 일단 1차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대회전 같은 경우는 파란 공이 계속 장축을 이리저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기를 적어도 두 차례 이상은 막을 그 타이밍이 생기는 거죠. 네. 강민구 선수 앞돌리기. 네. 네. 강민구 선수는 한 번 빼고는 계속해서 점수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점수가 참 좋죠. 나오는 그 내용 자체가. 네. 그냥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그런 공격들이거든요. 슈퍼 스위트 강민구 한 점 만들어줬고 수롱 선수가 이어가야 하는데. 네. 이번에도 아낌없이 길게 솟구쳐 올라오는 네, 그 성질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7대6으로 역전합니다. 자, 이제 두 점만 더 만들어낸다면 오늘 경기 승리로 바로 종료되는데요. 신중하게 설계해봤고 네, 노란 공 오른쪽 놀입니다. 뒤돌리기 네. 강민구 선수 오늘 컨디션 무척 좋습니다. 아 그리고 공이 지금 뭐 딱 좋게 네. 오신 것 같은데 다음 흐름도 잘 만들어놨고요. 이제 수롱 선수가 한 점만 해결해준다면 4대0 완승을 거둘 수 있는데요. 네, 노란 공 처리 방향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노란 공이 장쿠션의 구석에 맞으면 제일 좋은 네, 두께 처리죠. 아, 이건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좁혀드나요? 자, 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한번 기회가 옵니다. 크게 돌았고요. 8대 6에서 한 점 처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조금만 더 당점이 아래쪽으로 미세하게 좀 내려갈 필요가 있었고 근데 네. 지금 좋은 점은 이런 두께를 치면서도 수롱피아비 선수의 공은 끝까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 두께 치면 웬만하면 공이 멈춥니다. 중간에서 발라존 선수 점점 보여줍니다. 세트 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팔라준 선수 앞에서. 네. 크라운에테 선수들이. 아, 스페인의 두 선수인데. 선수. 조금 이따가 이제 두 선수는 혈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경기를 구경하던 중에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3라운드 들어서 지금 NH 농협과 크라운에테가 보이는 그 우승 경쟁. 네. 너무 멋지고 흥미롭습니다. 어 중간에 이런 걸 만나면 안 네. 되죠. 뒤돌리기에서 이제 앞돌리기로 선택의 변화가 오는 배추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나 이 앞돌리기를 구사할 때 일목적구 충돌은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조정력이 있을 때 앞돌리기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네. 아, 자, 사이그너 선수도 아쉬워하고요. 키스를 피해내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기회가 블루원 리조트에게 갔습니다. 현수 오늘 6세트 전해린 카드 네. 6세트 지금 못 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강민구 선수. 이 공을 투쿠션으로 맞춥니다. 강민구 선수가. 오우.
역시 마지막 한 점 처리가 참 힘들죠. 이러면 이제 세트 위기죠. 네. 8대 7 상황에서 두 쿠션으로 진행이 돼버렸는데요. 역회전의 양이 좀 많았던 거죠. 마지막 한 점 참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정밀한 계산기라도 한 번씩 오류는 일어납니다. 그렇죠. 팔라존 선수 세트 마무리 시도합니다. 정말 네. 속상해요. 그냥 네. 지금 뭐 의도한 대로 딱 쳐서 맞추고 싶은 공부터 딱 맞춘 거예요. 그럼 이제 회전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필 또 딱 안 맞는 그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네. 이렇게 정말 다들 정말 네. 빠지는 길을 야속하게 찾아서 나가버렸고요. 다시 한번 스롱 선수의 경기 마무리 시도. 네, 이번에는 네, 지어냅니다. 수롱 선수와 강민구 선수의 좋은 경기력 보여주는 4세트였고요. 참 팀 분위기가 그 팀원들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지는 그 공의 운 같은 것도 되게 없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확실히 헬스케어 레전드 이번 3라운드 최악의 라운드를 보냈단 말이에요. 네. 4라운드 시작까지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새로운 팀 분위기로 탈바꿈해서 일단 경기를 치러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또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그래도 뭐 전반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3라운드 마감인데요. 그래도 중위권에서 라운드를 마쳤다. 거기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3라운드를 치르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요. 블루 리조트는 오늘 경기로서 2연승으로 3라운드를 마무리합니다. 1, 2, 3, 4세트 내내 좋은 경기력으로 완승을 거두는 블루 리조트 엔젤스고요.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3라운드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수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이지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